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에 있는 보아치과의 박정현 원장입니다. 저는 치주과 전문의로서 치주치료와 예방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치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요. 본과 3학년이 되면 치과병원에서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진료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론에서 벗어나서 실제 진료를 보면서 그동안 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진료와 직접 접목시키게 이제 되는 거죠. 이때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등 치과병원에 있는 모든 과를 일정 기간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과가 마찬가지였겠지만 당시 저는 치주과에 계셨던 몇몇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너무 좋은 말씀과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고 그때부터 치주라는 학문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치주가 모든 진료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일단 튼튼해야 그 위에다 무엇을 하든지 튼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에 치과 임플란트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치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채널 DNN을 통해서 모든 치과 의사분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면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큐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치료에 있어서 큐렛은 하이스피드만큼이나 기본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나 실제 큐렛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치주과 전공을 마친 지 15년이 된 저도 아직도 어떻게 하면 큐렛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큐렛의 그 형태나 모양은 어느 회사 제품이나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큐렛의 쉔크와 블레이드가 좀 단단한 느낌의 제품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외국 제품이라 좀 비싸기는 하지만 XD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큐렛은 크게 유니버설 큐렛과 그레이시 큐렛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그레이시 큐렛을 사용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레이시 큐렛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렛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치아의 큐렛을 정확한 각도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날의 끝에 3분의 1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큐렛이 항상 샤프닝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렛을 사용할 때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렛을 사용할 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었죠? 치아에 큐렛을 정확한 각도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시 큐렛은 그 로어 쉔크 부분이 치축에 평행하게 적용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작업 각도가 나올 수 있도록 큐렛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자를 볼 때 턱을 빼서 큐렛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큐렛을 적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렛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 로어 쉔크를 치축에 평행하게 적용하기 쉽도록 이 어퍼 쉔크를 꺾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큐렛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꺾인 각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의 시절부터 7, 8번과 11, 12, 13, 14 이렇게 세 개의 큐렛을 세트로 사용해 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7, 8번은 보통 전치부, 11, 12번은 구치부의 근심면, 13, 14번은 구치부의 원심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11, 12번과 13, 14번이 손잡이가 꺾여 있는 각도와 실제 우리가 당겨서 힘을 주어야 하는 각도가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힘을 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 구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즉 환자가 입을 크게 잘 벌릴 수 있다면 그 7, 8번 큐렛을 가지고 거의 전학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보통 선호합니다. 원장님들이 뭐 어떤 큐렛을 사용하시던 각자 선호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지만 정확한 각도 적용을 하는 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렛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두 번째는
그 작업날의 앞에 3분의 1만을 치근에 대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치근면은 아시다시피 평평하지 않고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렛을 치주낭 안에 별 생각 없이 집어넣어서 치아에다 적용할 경우에 그 작업날의 중간 부분이 치근에 닿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큐렛을 사용하게 되면 큐렛의 작업날의 앞쪽 3분의 1이 이 잇몸에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큐렛의 경우는 작업날이 길어서 단근치나 넓지 않은 치주낭의 그 날 끝에 3분의 1을 대고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작업날의 크기를 줄인 미니 큐렛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큐렛 사용의 중요한 포인트 중 세 번째는 큐렛이 항상 샤프닝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날이 무뎌진 큐렛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무뎌진 칼 써보셨잖아요. 큐렛도 똑같습니다. 큐렛의 날이 무뎌지면 일단 치석 제거 자체가 잘 되지도 않는 데다가 힘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손목에도 부담이 많이 가고 그렇다고 너무 또 힘을 주다 보면은 큐렛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큐렛의 날이 무뎌지면 반드시 샤프닝을 해서 날을 세워서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샤프닝 하실 때는 로어 쉔크와 샤프닝 스톤이 12시와 1시 방향보다 약간 더 벌어진 보통 한 40도 정도? 두 각이 40도 정도 된 상태에서 샤프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샤프닝 스톤에 따라서 물이나 오일로 적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아시는 내용이지만 임상에서 간과할 수 있는 큐렛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봤습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는 치아에 큐렛을 정확한 각도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날의 앞에 3분의 1만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큐렛은 항상 샤프닝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더 많은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참 저도 일반인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은 이빨연구TV인데요. 한번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올해 대박 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보아치과 박정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